코덱스 200 ETF고요. 매수가가 3만 원에 비중 20%라고 하십니다. 선생님, 이제 이 종목은 우리가 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예, 코덱스 ETF 종목군들은 더군다나 지표 종목이죠. 거의 종합지수하고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종합 어떤 분이 이런 이 코덱스는 투자하시는 방법이 어떤 분이 좋냐면 종합지수를 잘 맞추시는데 개별 종목을 잘 못 맞추시는 분이 투자하기 참 좋은 종합은 갈 거겠대요. 근데 내가 선정하는 종목마다 빠진답니다. 시퍼렇답니다. 빨갛지 않고. 자, 그런 분이라면 지수를 산다는 의미에서 이 코덱스 200을 사시지 않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3만 원 사셨다면 현재 오늘 종가가 0.4% 상승한 31,840원이네요. 예. 뭐 현재 수익은 났는데 원하는 수익은 아닌 겁니다. 근데 하나 아셔야 돼요. 지표 종목이기 때문에 지수하고 똑같이 움직입니다. 급등락이 적어요. 그러니까 안전성을 먼저 우선하는 수익성보다 안정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것은 종합지수 흐름 자체로 판단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수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전략 가능하겠고요. 코덱스 이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1차 목표가가 이 정도 라인 되겠네요. 그렇죠? 직전 고점대라고 본다면 한 33,500원, 33,000원대 정도 1차적으로 그 라인까지는 보유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라인 33,000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물량 소화 과정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 거래량 수반 여부 같이 체크해 보신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보유 전략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